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임대주택을 팔려고 할 때 임대사업자를 먼저 말소하고 팔아야 할지 팔고 나서 말소를 해야 할지 세금별로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양도하려고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언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등록 말소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별로 유불리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하려고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영상에서 만약에 말소하고 나서 양도한다면 그때는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다 말소하고 팔면 이 신고 의무는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 또 그러면 등록 말소를 무조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양도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은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먼저 이 신고 의무를 간단하게 보면 일단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여기서 말하는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양도하려고 할 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로 양도할 때 이때 신고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 시군구청장에게. 그리고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할 때 이때는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기 전에 양도할 때를 말합니다. 이때도 역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서 팔아야 하는 거죠. 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말소하고 나서 팔았을 때는 이 신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먼저 말소하고 파는 게 좋은 거냐? 이게 세금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팔려고 할 때 양도하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먼저 말소하고 팔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 거죠. 이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혜택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금 혜택은 총 10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10가지 혜택이 다 있는 건 아니죠. 몇 가지가 없어지고 남은 혜택은 몇 개 안 되지만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 10가지 혜택을 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0가지 혜택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아닌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만약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의 경우라면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혜택을 받죠. 그런데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종료가 되고 나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 말소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때는 앞으로 설명드릴 다른 세금 혜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아닌 경우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말합니다. 만약 자진 말소라면 자진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 자동 말소라면 자동 말소일 이후에 언제 양도하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끝나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먼저 등록말소하고 그 다음에 양도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기재부 해석에 올라온 사례인데요. 작년 10월 31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등록말소 먼저 하고 양도해도 혜택 받으니까 등록말소 후에 양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먼저 팔고 등록말소 하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팔고 등록말소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붙어 있겠죠? 말소하기 전이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입니다. 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부세 합산배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과세 기준일 전에 양도한다면,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죠. 그 날짜 전에 양도한다면 등록말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말소하고 파시든 팔고 나서 말소하시든. 왜냐하면 이미 이 날짜 전에 팔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종부세 부담을 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만약 과세 기준일 6월 1일 후에 양도한다면 이때는 과세 기준 일자가 지나고 나서 등록말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록말소를 하고 나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가끔 등록말소 하고 나서 한참 있다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 일자가 그해 12월 달인데 만약 등록말소를 5월 달에 했다 이러면 이 종부세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 합산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과세 기준일 이후에 양도하실 거라면 등록말소도 과세 기준 일자가 지나고 나서 말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50%,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입니다. 이때도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의 자진 말소의 경우를 제외한 장특공입니다.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의 자진 말소가 아닌 경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8년 50%, 10년 70%. 자, 그런데 먼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서 아파트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8년 임대하면 자동 말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동 말소 후에 양도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 혜택은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자동 말소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말소 후에 바로 팔 계획이 아니라면 양도 후에 등록말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말소하기 전에 파신 거니까 신고 의무는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소하시고 나서 바로 팔면 좋은데 말소는 올해 5월달에 하고 파는 걸 다음 연도 5월달에 팔았다. 해를 넘겨서. 자, 그러면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이니까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 등록할 때부터 말소할 때까지 이때 발생한 양도 차익의 50%만 공제받는 거고 올해 5월달부터 내년 5월달 이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팔 계획이 아니라면 말소 후에 그럴 때는 양도하고 나서 등록말소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100% 세액 감면입니다. 이 혜택 받으려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고 이제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없어진 혜택입니다만 이제 과거에 혜택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 혜택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거였죠. 그리고 이 혜택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다가 말소하고 파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다가 팔고 나서 등록말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팔 때는 임대사업자의 상태니까 신고 의무가 붙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선 장독금과 마찬가지로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임대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팔면 괜찮겠지만 만약 12년 임대했습니다. 12년. 그런데 10년 채웠으니까 10년째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12년째 양도했다 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2년 동안 발생한 이 양도차익 여기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유지하다가 팔고 나서 등록말소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소득세 감면입니다.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겠죠. 이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양도 후에 등록말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등록말소 먼저 하고 양도한다면 등록말소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도하고 나서 등록말소 하시는 게 좋고 양도 역시 임대사업자 말소 전에 하시는 거니까 신고 의무가 붙어 있겠죠. 이번에는 지방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부분인데요. 이 혜택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종료하고 나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등록말소 후에 양도하든 양도 후 등록말소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양도 먼저 한다면 당연히 신고 의무는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의 경우에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과세 기준일 전에 양도한다면 등록말소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 과세 기준일자 이후에 양도한다면 과세 기준일자 지나고 나서 등록말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종부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부분입니다. 이건 현재는 없어진 혜택이죠. 이 혜택 받으시려면 2019년 12월 16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됐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우리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입니다. 그런데 그 2년 거주 요건을 적용시키지 않는 게 바로 이 혜택이에요. 물론 이제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주택에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혜택이어서 2019년도 말에 이 혜택을 없애버린 거죠. 어쨌든 이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말소 후에 양도한다면 당연히 특례 적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임대 의무기간 끝나고 나서 파실 계획이 있다면 등록말소 후에 양도하든 양도 후에 등록말소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4년짜리든 8년짜리든 그 당시에 이 임대기간만 다 충족하면 혜택을 줬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강보험료 감면 부분입니다. 이 건보료 감면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혜택도 지금은 없어진 혜택입니다. 이 혜택 받으시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건보료 감면 같은 경우도 등록말소 후 양도하든 양도 후 등록말소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4년짜리든 8년짜리든 임대 의무기간만 충족하면
혜택을 줬으니까요. 뭐 단기 임대는 40%,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0% 건보료 감면 혜택을 줬었던 거죠. 자, 이렇게 10가지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세금마다 등록 말소를 언제 하는지, 양도 전에 할지, 양도 후에 할지, 거기에 따라서 세금 혜택의 유불리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뭐 2014년 15년도 이쯤에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자, 이분들은 이제 점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갈 거예요. 그렇게 끝났을 때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꼭 주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고 나서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10가지 설명드렸지만 이 10가지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우의 수까지 다 설명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택 양도하실 때는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시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